오늘도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늘 짓궂은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두 분이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면 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 분이 나눠 사시는지 막 여쭤봐요. 근데 이 교수님은 항상 답변을 안 해주세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저는 저에게. 스튜디오 오면 워낙 조용해야 된다는 줄 알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가 대체 뭐가.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내내 이항영 교수님을 좀 예의주시해서 또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주알 고주알 목요일 시간입니다. 저희가 요일별로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미주알 고주알과 함께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ETF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봅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를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바로 오늘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나 댓글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기업, 워스트 기업을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오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지 먼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가장 또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일 것 같아요. 배당 또 많이 받으실 텐데 배당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대체 어떻게 이게 측정이 되는 거며 절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네. 이게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과 과세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다르죠.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매하실 때요. 네.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팔 때는 아주 친절하게도요.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거래세라는 걸 냅니다. 0.3% 정도 내는데요. 뭐 요즘 조금 내려가기도 하는데 네. 심지어는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매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매매한 걸 혹시 이제 당해보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제 완전히 그 상장 폐지될 때 2, 3일 동안 마음대로 거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만 원짜리가 10원도 되고 500원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떼는 아주 우리나라 꼼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내는 반면에 네. 양도세라는 것은 일부 돈 많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분이 많은 사람 제약은 보통 분들은 안 냅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해외 주식은 미국, 한국을 제외한 돈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주식할 때는 거래세라는 것이 없고요. 대신에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배당과 관련된 세금은 잘 차이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당부터 얘기하면 배당 과세에 대해서 야 돈을 받으면 뭐하냐 배당을 내고 양도세 내는데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개념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야 배당 받으면 뭐해 주가가 주식 사면 오히려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제가 수십 년째 듣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다르 물론 약간씩 달라지는 분위기지만 다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배당 투자를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1년에 4번 내지 어떤 기업은 12번을 주거든요. 참 말이 나온 김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목요일 날인가요? 디즈니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배당 하니까 이제 당연히 배당에 대한 세금이 1월 달에 들어올 거고요. 네. 마침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쉬운 투자는 스파이를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스파이를 혹시 오늘 현재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갖고 넘어가면 1.78% 연 주당 지금 한 1.5달러 정도가 빠르면 1월 한 15일 정도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사도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들어옵니다. 마침요.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12월 20일이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전날인 오늘까지 사면 무조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배당을 받으니까 이거 또 배당에 대한 세금 뭐냐 이래서 궁금한데 큰 틀에서 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텐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양도소득이 있는데 일단 배당소득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내 회대 똑같습니다. 배당소득은 돈을 아주 많이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은 그 다음에 고민하시면 되고 다 똑같으니까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러니까 이게 그 종합과세 해당되는 거가 되겠고요. 양도소득 갖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안 하기 때문에요. 양도소득은 1년 동안 돈을 다 사고 팔고 해서 딱 떨어진 돈 있죠. 여러분들 현재 가치 말고 내 돈에 들어온 돈이요. 사고 팔아서 손해가고 플러스마에서 다 계산 남은 돈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또 대한민국이 친절합니다.
250만 원까지 너희들 벌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세금을 안 매깁니다. 그래서 250만 원 넘는 것들, 예를 들어서 26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 어치에 대해서 세금 냅니다. 딱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만 쉽게 얘기해서 양도소득세 20%에다가 주민세 포함, 즉 양도소득세가 22%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양도소득세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해서 수백억을 벌더라도 중요한 건 종합과세 안 들어갑니다. 분류과세에 들어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러 오히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크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또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과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배당, 양도세, 배당 관련된 소득세 어떻게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채팅창 혹은 전화상담 요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전화 02-783-0986번 통해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루키님, 김대우님 접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사 가장 먼저 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그러면 양도소득세부터 좀 정확한 계산법을 저희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현수기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고 팔아서 내 주머니 떨어지고 그게 결제가 그 해당 연도에 끝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29일 날 마지막 날 거래하면 그 다음에 결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용없고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 계산법은 연말 안에 다 결제가 들어진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250만이 됐는데, 쉽게 생각해보죠.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라서 250만 원까지는 통 크게 세금 내지 말라 그럽니다. 250만 빼고요. 나머지 7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750만 원 곱하기 22%, 즉 165만 원을 여러분들이 내년 5월에 우리가 세금 내면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야 우리나라 왜 내냐 그러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거래세가 폐지됐습니다. 일본도 폐지됐고요. 조금씩 아직 0.00% 내는 건 조금씩 있지만 그건 다른 계산이고 전 세계에서 아직도 거래세를 나는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정도 제외하고는 우리도 좀 줄이고 있는 있잖아요. 줄이고 있고 매번 올해도 지금 막 정기국회에서 줄인다는 얘기 또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기지만 말씀이 혹시 다른 얘기 되지만 우리나라가 1년에요. 담배세 있죠. 네. 한 14조 정도 걷습니다. 술 드신 분 계시잖아요. 네. 술 한 4조 정도 냅니다. 거래세 있죠. 8조 원 정도 냅니다. 그래서 그 거래세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쉽진 않은 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잠깐 마인드 헌터님이 디즈니 키움에서 하는 이벤트 덕분에 한 주 사셨다고. 또 왜 한 주만 사셨어요? 한 10주 사시지. 더 사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리긴 거시기하니까 한 주만 사시겠죠. 닥터슬라임님은 지금 실현 손익으로 500만 원 물려있는 주식에서 250만 원 마이너스로 실현해야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네네. 중간에 그냥 매도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게 오히려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 닥터슬라임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은 잠시 후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께서 아주 딱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 아주 진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지 마시고. 안녕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푸른변인도 안녕하세요. 방송 기다렸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양도소득세 정확하게 계산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다음 화면이 와 작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거래하는데 수익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주식이 작년에 다 안 좋았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금 냈을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제가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 분이 만 명이 될까 말까거든요. 네. 만 명이 지금 작년에 양도세를 300억 냈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났거든요. 300으로 보면 역으로 보면 1500억 정도가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나신 거죠. 만 명 정도가 1500억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는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중요한 작년 거고요. 네. 올해는 주식이 또 워낙 좋았잖아요. 그쵸. 25% 올랐으니까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최소한 잘하면 공이 하나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배당세 관련해서 잠깐 볼게요. 앞서서 15.4% 원천징수한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미 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올해 배당에서 얻은 금액을 내년에 네. 종합 네. 만약에 맞습니다. 정말 많이 받으면 예, 예. 금융소득
발음도 안 되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예, 맞습니다. 챙겨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무조건 이제 부른 거죠. 보통 네. 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랑 예, 배당이? 미국 주식의 경우에요. 2%가 조금 안 됩니다. 네. 배당 S&P 500이요. 지금 딱 보면 1.7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2%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보통 S&P 500 기준으로 쉽게 얘기해서 10억 정도를 그냥 꾸준히 냅뒀어요. 그러면 한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배당소득이 예, 예. 행복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액의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예. 배당이나 이자 소득세가 2천만 원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이 되는 부분.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질문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키움에서도 그렇고 대행을 해주는 그런 네. 서비스가 네, 많잖아요. 네, 네. 배당소득세도 해주나요? 이러는데 배당소득세 종합소득, 금융종합세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알아서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돈이 연락이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해가기 때문에 네. 그 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걱정하실 게 없어요. 네. 또 내려갈 때 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없는가인데 장호석 본부장님 네. 어떻게 양도소득세 이런 거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였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니까요. 네네네. 다른 거 없습니다. 아,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AT&T로 어쨌거나 252만 원 정도가 손실 났다고 생각하시고요. 252만 원? 예, 예, 여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네. 엔비디아로 515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네네. 이렇게 됐으면 이걸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샀다 팔았다를 해줘서 둘 다 실현시키는 거죠. 네. 실현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515만 원 빼기 250만 5천 원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262만 5천 원이잖아요. 5천 원. 예, 네. 5천 원이잖아요. 네. 이거에 22%가 아니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12만 5천 원에 22%니까요. 얼마 안 되네요. 27,500원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셔야죠. 내셔야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왜 샀다 팔았다 한번 해야 되는지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AT&T는 그냥 보유한 채로 물렸으니까 물렸으니까 난 팔지 않겠다. 나는 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겠다. 다만 엔비디아는 먹었을 때 빨리 팔고 이익을 챙기겠다 하신 분들의 세금 방법을 보게 되면 약간 달라집니다. 네. AT&T는 보유한 채로 엔비디아만을 매도하게 되면 네. 515만 원을 드셨기 때문에 515만 원 예.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예,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네, 250만 원 빼기 250만 원이죠. 네. 빼기 250만 원 곱하기 22%를 하게 되면 네. 113만 3천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을까요? 예. AT&T를 팔아서 252만 원을 손실보는 게 금액상으로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수익 난 게 있을 경우에 네. 수익 난 게 있을 경우에 수익 난 거를 그냥 그 하락 난 거와 같이 써매갖고 전체 그냥 예, 계좌로 보고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수익이다 네. 하시는 것들 그냥 뭐 오늘 팔아 상관없고 내년 뭐 10년 가져가서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 수익 난 게 있고 손 난 게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 한번 더하기 빼기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AT&T는 보유한 채 엔비디아만 매도하게 되면 지금 113만 원을 내잖아요. 네.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반대로 만약에 그 AT&T,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매도하지 않고 AT&T를 매도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AT&T가 내년도 만약에 손실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년에 더 커질 수 있겠죠.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예, 있다. 더 커진다고 감안하면 이거는 세금은 많이 113만 원 냈는데 AT&T 내가 이거 안 해갖고 네. 한 거다 해서 세금은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손해가 난 게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해가 난 거 있을 때 한번 확정시켜준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주면 제가 보기에 세금 부분은 깔끔하게 끝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절하게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활용하시면 되게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19년 수익과 가장 손해가 큰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쇄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딱 이렇게님이 네, 지금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주식은 양도도 있지 않나요? 배우자에게 6억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절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져가신 다음에
이제 배우자께서 가져가신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풀어놔도 네. 그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은 5천만 원에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오. 와이프한테 6억까지 하는데 이것도 미국 주식으로 충분히 증여함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나의 계좌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 종목이 이게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결단을 내려서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장은 어떤 이야기죠? 네,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근데 그 다시 한번 팁을 말씀드리면 250만 원 기본 공제는 올해 사용하면 네. 내년 되면 또 한번 충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충전 매년 충전. 매년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했을 경우에는 27,500원인데 AT&T를 보유한 채로 엔비디아 매도하면 네. 세금이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그 12월 31일까지 거래가 아니에요. 12월 30 내가 이제 어떤 분이 아, 올해 마지막 날 장우석이 이렇게 사타파타 했으니까 마지막 날 해봐야지. 그런데 12월 26일까지 미국은 빠르시잖아요. 예, 예 저희가 그 결제일 보다. 때문에 12월 26일까지 했던 거래만이 2019년 거래고요. 만약에 27일부터는 2020년 거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장 왜 양도세를 가지고 왜 많은 분들 욕을 하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실현된 것은 올해 일이고요. 세금은 내년 5월이거든요. 대부분 한국 분들 소고기 사먹는 게 문제예요. 그걸 받아갖고 이미 소화가 다 됐는데 네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새롭게 돈을 네. 내야 되는 그런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다 쓰신 거예요. 그 친척분한테 차 한 대 사신 분도 있어요. 나 벌었으니까 1억 벌었으니까 차도 네. 차를 어떻게 다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세금 낼 때.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벌었다고 그러면 네. 22% 딱은 아니지만 얼추 그 정도의 금액은 떼어놓고 네. 나머지 쓰시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세금을 내시는 기관과 돈을 번 기관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욕을 하고 있고 남는 게 없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남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남는 게 있고요. 22%를 제외한 게 다 내 돈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절세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 계시거든요. 예.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죠? 아, 그런 분 있죠. 귀찮아서도 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내는 예, 저도 아는 친구 있는데 후배 얘기해 줘도 안 하는데 네. 그냥 한다 그러거든요. 이거 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신고 제대로 안 하면 아니요, 제 말은 이거를 절세한다고 해서 샀다 팔았다를 안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아, 200만 원 내지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그쵸? 무조건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안 하셔도 되고 본인 다 선택사항이라고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과세 있지 않습니까? 15.4는 우리나라 주식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면 뭐 이중과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당을 그냥 돈을 안 버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 내기 싫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가장 궁금해하시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저도 사실 이게 이걸 소화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세금 관련해서는 학을 떼는 사람이라서 숫자 나오면 너무 싫어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4월쯤 되면 이제 각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줘요. 그것도 이제 거의 무료로 네.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두 종목 손실날 종목과 수익날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공제가 250만 원까지는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나의 수익이 25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근데 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싫은데 포트폴리오를 쭉 보아하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더 하락할 것 같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을 정리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250만 원에 가까이 가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고요.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을 때 전체 그 배당소득의 15.4%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포함해서 전체 이자 소득이 한 해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다. 나는 고액 자산가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5월에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는 그 계절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올 거예요. 무언가 당신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또 소득세 납부하면서 내가 과거에 벌었던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추억을 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제 정리 잘한 건가요? 네, 정리 잘 됐고요. 예, 정리 잘 거기다 됐죠? 아, 20초만 힘드네요. 더 정리하면 네네네. 끝납니다. 20초만 정리하면 끝나는데 이게 네. 이제 이 모든 얘기들이 어렵지만 영문 글로벌 S에 가시면 3화나 4화나 하면에
계좌번호를 누르시고 4만 하사 예, 하나?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잡혀있는 거 이겁니다. 네. 이거 여기 보시면 계좌번호 하시고 네. 비번 치시고 네. 확정신고 딱 고르신 다음에 딱 치시면 나와요? 얼마 되는지까지 딱 나와요. 4만 하사 하나. 예, 여러분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네. 이제 가지고 그게 이제 대행까지 가게 되면 하나 그냥 저리 그죠. 아 내가 이 정도 내는구나 벌었구나 하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분기별로 예정 신고하게 되면 또 할인이 되거든요. 네네. 거기까지 다 여기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내가 얼마 벌었는지는 이 화면에서 보시고 3 하나 4 하나 세금은 키움한테 맡기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수익이 250만 원 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 안 하면 안 되고요. 신고는 네. 무조건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매수 매도 안 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매수 매도 해서 신고할 게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매수 매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시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뭐다? 양도소득세는 대행 서비스가 너무나 잘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금 관련해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비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TAG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후의 투자 플랜 오늘 준비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낙폭이 조금 늘어났어요. 1%대 하락하면서 55,700원 오늘 장중에 또 연중 최고점 기록했다가 또 이렇게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 그래서 지수도 0.22% 하락세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0.16%로 약세권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 보였던 종목들이 조금씩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투자 플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